본인이 죽이신 건 아니죠? 아, 아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티오리 팟캐스트, 티오리 캐스트 제2회를 오늘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각자 소개해주시죠. 각자 소개 네, 간단하게 하시죠. 저는 티오리에서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희중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티오리의 영원한 연구원 임준호라고 합니다. 네, 저는 티오리에서 사장을 맡고 있는 박세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뭔가요? 오늘 이야기할 거는 크게 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저희가 아이폰 다 쓰지 않습니까? 저만 쓰나요? 저도 아이폰 씁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이게... 변절자 한 명 있죠? 변절한 이유가 이제 곧 나오죠. 아 그것도 아니 그 아이폰에서 최근에 DFU 모드에서 부트롬 취약점이 발생을 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기사가 크게 났었고 또 코드도 공개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부트롬 익스플로잇이 왜 더 큰 이슈가 됐었나요? 그 핸드폰에서 쓰는 익스플로잇이랑 다르게 부트로더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오염되거나 변조되는 경우 탐지하기도 어렵고 계속 유지되는 형태의 취약점을 심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공격을 당하면 복구하는 것도 힘들고 탐지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공격이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이폰 부트로더 같은 경우엔 애플에서 방어 기술을 도입을 해서 방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공격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아이폰 그 패스코드를 풀지 않고도 거기에다가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사실 이제 부트롬은 운영체제를 부팅하기 위한 최초의 코드이기 때문에 그쵸. 거기서 취약점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운영체제나 시스템을 잠식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요즘에는 패스워드가 걸려있다는 거는 디스크 인크립션이 걸려있다는 소리거든요. 파일 자체들이 다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트롬 익스플로잇을 통해서 코드 실행을 얻었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컨텐츠를 바로 읽을 수는 없겠죠. 근데 백도어처럼 뭔가를 설치해두고 그 사용자가 암호를 넣었을 때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열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백도어가 훔쳐갈 수 있겠죠. 부트롬 익스플로잇이 되게 큰 이슈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뭐냐면 바로 패치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점이 있어요. 부트롬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칩에서 박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OS 업데이트 하듯이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영향을 받는 칩셋을 가지고 있는 기기들은 계속 이 취약점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 취약점이 문제가 될까요? 사실 이걸 그냥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큰 문제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언제 문제가 되냐면 부트롬 익스플로잇은 실제로 기기를 DFU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DFU 모드는 물리적으로 갖고 있어야 가능한 기능이거든요. 원격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들고 있으면 원격으로 공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사용자들에게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XR부터 사실 이게 패치가 됐기 때문에 최신 버전 쓰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구버전을 쓰시는 분들도 본인이 큰 잘못을 했거나 정부에게 쫓기고 있지 않는 이상 큰 문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하면 안 털립니다. 제가 생각한 방법인데 네. 라이트닝 케이블 점토를 넣어놓고 무선 충전 기능만 쓰면 되잖아. 아 그쵸. 기능을 그냥 막아버리면 되죠. 네, 그쵸. 안 쓰면 되지 왜 써. 그쵸. 요즘 고속 무선 무선 네, 무선 충전이 훨씬 더 편합니다 사실. 네, 케이블 안 들고 다니는. 네 다음 주제는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국내에서는 사실 많이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정말 거의 안 쓰는 포럼이 없을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건데요. V-Bulletin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V-Bulletin 혹시 써보셨나요? 저는 써본 적은 없는데요. 그거를 사용하는 사이트는 되게 많이 봤습니다. 혹시 준우님은? 저는 뭐 언노운 치트? 언노운 치트. 언노운 치트는 뭐 하는 사이트죠? 게임 핵이나 이제 뭐 게임 치트 관련된 정보들을 공유하는 사이트라고 게임 알아요. 핵에 대한 정보들이 네. 공유되는 사이트. 그렇죠. 뭐 이름도 언노운 치트 뭐 이러니까 네, 그렇겠네요. 거기 같은데 이제 V-Bulletin이라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는데 한국에서도 많이 쓰이는 CMS들이 많잖아요. 뭐. 근우보드. 근우보드. 그렇죠. 제로보드. XE. 옛날 제로보드 이런 것들 썼었는데 사실 그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V-Bulletin에서 이번에 취약점이 발견이 됐는데 어떤 취약점이었는지 조금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냥 단순히 진짜 이건 보안 공부를 몇 개월만 해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코드 인젝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인데요. 공격자가 뭐 인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냥 원하는 PHP 코드를 서버에다 보내면은 그 코드가 원래 정상적인 코드를 만드는 부분에 삽입이 돼가지고 이제 그냥 원하는 코드를 바로 서버에서 실행해주는 그 취약점. 그럼 원격으로 저희가 PHP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취약점이라기 또 애매한. 아 거의 백도어 아닌가요? 그렇죠. 약간 누군가 이걸 사주를. 근데 영향을 받는 사이트들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만 해도 진짜 엄청나게 많이 봤었거든요. V-Bulletin 사이트들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업데이트를 적용한 것들이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어. 사실 네. 이게 나온 지가 며칠 되긴 했지만 지금도 아직 네, 지금도 아직 아니라. 공격을 당할 수 있을 그렇죠. 그런 사이트들이 아직 많이 열려 있을 것 같아요. 죽은 서버들도 많아서 네. 글도 안 올라오는 서버인데 이제 V블랙틴을 쓰면은 그냥 켜놓고만 있어도 앞으로 계속 공격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이트가 되는 거니까. 이제 되게 심각한 취약점인데다가 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 있는 함부로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다 노출이 되고 또 서버의 내용들, 서버 안에 있는 파일들도 노출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서버 코드를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이제 해당 그렇죠. 포럼들을 이제 접속하려는 실제 유저들을 대상으로 브라우저 익스플로잇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안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익스플로잇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유저의 이제 실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사용자들은 익명으로 생각하고 하지만 사실상 그런 정보가 다 유출이 될 수 있다는 맞습니다. 코드 대해서 간략하게 여기 띄어서 설명이 되지 않을까요? 아, 코드 예비에 이렇게 네 코드 띄어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말을 해보도록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코드가 이 수도 코드로 보면은 한 줄이에요. 저희 인풋이 이 수도 코드 저기 사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들어가서 이렇게 합쳐진 스트링 즉 그 문자열의 코드인데 저 코드가 그냥 evaluation 펑션을 통해서 그냥 실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HP 코딩만 할 줄 알면 내가 원하는 코드를 아무거나 실행할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솔직히 한 가지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네. 어떻게 보면 전쟁의 서막 흘리는 그런 네. 질문인데 항상 이런 문제점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PHP라고 하는 그 세 글자가 항상 보이는 것 같아요. PHP가 항상 이런 보안 사고와 연루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개발자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PHP 쓰지 마세요. 아. 안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 안 좋은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득을 시켜주셔야죠. 제가 생각하는 PHP의 안 좋은 점은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거를 모토로 만든 언어다 보니까 되게 복잡한 거를 개발하려고 하는 경우는 혼용되기도 쉽고 그리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키는 코드들을 작성하기 쉽게 디자인된 코드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코드를 봤을 때 분명히 같은 동작을 하는데 다른 코드로 나온다거나 그런 언어의 특성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확실히 실수를 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실수를 할 가능성도 훨씬 높아집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PHP의 큰 문제점은 뭐 일단 덕타이핑을 지원하는 스크립트 언어들이 그렇듯이 이제 뭐 개발자들이 자기 생각대로 짠 컨디션에 의도치 않은 다른 인풋이 들어갔을 때도 해당 그 컨디션을 만족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보안 해줄 수 있는 그런 미티게이션들 지원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PHP 자체가 뭐 완전히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워낙 잘하기가 어려운 언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저희 아이텀 그 맥에서 터미널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마침 또 저희 회사에서 개발을 맡아주고 계신 매우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재밌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어떤 컴퓨터 사용하시나요? 집에서는 윈도우를 쓰고 개발할 때 대부분은 맥. 아, 그렇죠. 요즘에 사실 개발자들 맥 되게 많이 그렇죠. 쓰고 저도 사실 맥을 쓰고 있고 저도 맥을 쓰고 네. 있죠. 맥을 많이 쓰는데 맥에서 사실 기본 터미널이 구리잖아요. 너무 요즘에 좀 좋아지긴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 네. 그렇죠. 그래서 예전부터 되게 사랑받아온 그 터미널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어떤 거 쓰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텀을 사용하고 있어요. 저도 아이텀을 씁니다. 저도 아이텀. 이제 아이텀 선택지가 없죠. 선택지가 없어요. 아이텀을 이제 쓰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아이텀 취약점이 하나 터졌어요. 그 취약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간략하게 이제 취약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뭔가 공격자가 공격 대상자의 아이텀 프로그램의 특정 문자열을 프린팅 할 수 있어야 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어택 벡터로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뭔가 허니팟 서버처럼 특정 SSH 서버를 만들어 놓고 피해자가 그 해당 서버를 아이텀 터미널에서 접속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건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웰컴 메시지 처음에 있잖아요. 로그인하면 이렇게 쭉 뜨니까 로그인 메시지 네, 있잖아요. 이제 그걸 통해서 공격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서버 개발자가 그 아이텀으로 아파치 액세스 로그나 리퍼럴 로그를 보고 있을 때 아, 뭔가 로그를 보고 이제 거기에다가 HTTP 요청에 특정 공격하는 스크립트를 같이 삽입을 해서 날리게 되면은 이제 아이텀에서 결과적으로 네. 지금 봤을 때는 아이텀에 어떤 공격자가 컨트롤하는 스트링을 표현할 수 있으면 네 그렇죠. 예. 네. 사실 이게 뭐 기술적인 걸 떠나서 이게 영향력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취약점이다 그쵸. 보니까 공격자가 내 서버에 접속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임의로 이 서버에 접속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접속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맞죠. 아니면은 로그를 하필이면 그 시점에 딱 보고 있어야 되고 그 보고 있는 걸 알고 공격자가 거기에다가 뭔가 페이러드를 보내야 되거나 공격자가
유도를 해서 다시 끌어당겨 와야 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영향력은 네. 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개발자들이 많이 macOS를 사용을 하잖아요. NPM 같은 경우에 이제 노드 패키지 매니저라고 오픈소스 같은 걸 이용해서 뭔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떤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았는데 다운로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거나 뭐 그런 메시지를 다운로드 받은 시점에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픈소스에서 이제 NPM 인스톨 입력을 했는데 그 메시지에 이제 공격자용 메시지가 숨어져 있어서 타격을 받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공격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 공격자에게 아이디어 주는 거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보내는 뭐 메일 클릭하지 마라 이런 것처럼 그렇죠. 내가 알지 못하는 서버에 접속하지 마라. 키랑 패스워드가 있어도. 네, 그래서. 그럼 그거는 뭐 무단으로 침입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접속하세요 하고 줬으면 조금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접속하는 순간 공격에 당해버릴 수 있거든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최신 업데이트를 받으시는. 그렇죠. 최신 그런... 업데이트를 받으시고 네, 모르는 것들 한 번 정도 더 검증해갖고 우리가 행동을 하면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끝?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 빨리 가야.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주제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거 말고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일단 요 세 가지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영향력이 컸던 그런 사건 사고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저번 그 티오리 캐스트 하면서 좀 약속을 드렸었던 게 저희가 이거를 좀 주기적으로 자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러질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이제 저희 영상을 전문적으로 편집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나피디님을 모셨기 때문에 좀 더 주기적으로 더 네. 양질의 정보를 전달 드릴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을 한번 부응시켜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